lies. Look me in the face. Tell me that you love me, even if it's fake. 안녕하십니까? 대학병원에서 오래오래 근무한 지아의 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IEM, 즉 근육주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간호사들마다의 IV 스킬 소화주사는 좀 더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기 위해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가볍게 IEM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혹시 RN지아는 IV 널스를 했었다면서 IV만 많이 해봤겠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연 제가 IEM도 많이 해봤을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제가 전 직원 예방접종에 참 많이 동원이 되었더랍니다. 아무래도 IV 널스를 했었기 때문에 주사와 관련된 것들은 어디에든 끼어들어갔던 것 같아요. 대학병원의 직원이 못해도 2,000명에서 대형병원은 10,000명이 되는 곳도 있거든요. 독감 예방주사는 병원에서 일하는 전 직원이 접종해야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그래서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 아 이번에도 가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몇 명의 간호사가 하루 종일 대강당에 직원들이 줄 서서 들어오면 예방접종을 하곤 했죠. 그리하여 IEM도 해볼 만큼 해봤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번에도 구독자님께서 IEM도 영상을 올려달라는 분이 여러 분 계셔서 이번 주제는 IEM으로 해보겠습니다. IEM은 주사 놓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그냥 직각으로 찔러 넣으면 되니까요. 문제는 아마도 위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마다 몸집의 크기도 다 다르고 어른, 아이, 남녀가 또 다르고요. 어느 위치에 놓아야 하는지 배운 대로라면 어떤 때에는 뼈에 닿을 것 같은데 아 또는 여긴 관절인데 라는 생각이 들지요. 배울 때에는 해부학적 위치를 배우고 장골릉을 찾아서 해라. 견봉돌기에서 손가락 두 개 아래로 해라. 아기는 외측 강근에 놓아야 한다 라고 하는데 이게 사람을 보면 투시를 해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거긴가 거기가 여긴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IEM을 하면서 아 여기구나 이렇게 하면 환자가 안 아프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건 참 제 느낌을 뭐라고 표현해야 이해가 잘 될까 고민에 고민을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이해가 편하도록 해부학적인 주사 위치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놓게 되는 엉덩이, 어깨, 다리 순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엉덩이. 중둔근과 소둔근을 포함하는 자리인데요. 해부학적 그림으로 보자면 이 부위가 되겠습니다. 큰 신경과 혈관이 없고 뼈 조직과도 멀다고 하지요. 눈으로 뼈가 투시가 된다면 편하게 놓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투시 능력이 없죠. 손바닥을 대전자 부위에 놓고 검지를 전상장골극에 놓고 중지는 장골릉을 따라 놓는다고 하는데요. 일을 하다 보면 환자의 대전자에 손바닥을 놓고 위치를 찾는 경우가 과연 있긴 할까요?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이라면 되지도 않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리고 손이 작은 분들은 어른 엉덩이에 손을 대본다 한들 이게 과연 얼마나 맞을까요? 전상장골극 장골릉 대전자 말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규 간호사 선생님들께 알아듣기 쉬우라고 주사 부위는 옆 골반뼈와 뒤궁둥이에서 위쪽으로 가장 높이 올라온 뼈를 찾아서 삼각형으로 연결한 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엄지손가락으로 옆 골반뼈를 찾고 검지 중지 손가락으로 장골릉을 찾아서 검지 중지를 컴퍼스 기준 삼아 엄지를 내리면서 꾹꾹 눌러봅니다. 그럼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육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위가 모두 소둔근과 중둔근으로 덮여 있어서 IEM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그 위치에 IEM을 하면 됩니다. 만약 너무 앞쪽으로 가게 되면 바늘이 뼈에 닿게 되고요. 너무 뒤쪽으로 주사를 주게 되면 신경을 찌를 위험이 있으니 위치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마른 분들에게는 주사 주기가 참 부담스러운데요. 꼭 주사가 뼈에 닿을 것 같은 분도 있으니 꼭꼭 살을 눌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사 위치를 찾았다면 주사를 주게 되죠. 여러분도 엉덩이 주사 맞아보셔서 알겠지만 바늘이 들어가는 순간 바늘 느낌이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엉덩이를 때리면서 바늘 느낌을 감소시켜주는 거죠. 저는 바늘보다 더 아프게 때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자는 제가 때리는 느낌에 바늘 느낌이 감소하니까 안 아프게 놔줘서 고맙다고 하고요.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이게 참 박자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톡톡톡 두드리다가 정작 바늘 들어가는 시점에는 멈추고 어떤 분은 엇박이 되어 오히려 주사를 못 놓겠다고 아예 두드리지 않고 그냥 주사만 놓는 분도 계시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게 때리는 동시에 주사를 콕! 그 후에 피스톤을 당겨 보아서 피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피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피가 빨려 나오는 걸딱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혈관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주사를 주면 안 되고요. 약물을 주입하지 말고 주사기를 그냥 빼버립니다. 그런 때에는 환자에게 사과를 하고 이유를 설명한 후 반대쪽 엉덩이에 주사를 합니다. 왜두번 찔러야 했는지 이유를 잘 설명해주면 환자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혈관으로 약물 주사를 하게 되면 가장 빠르고 신속한 효과를 나타내고 근육으로 들어가면 서서히 효과가 나타나죠. 혈관으로 투약하는 약물과 근육으로 들어가는 약물의 작용과 효과를 모두 구분하여 주사 약물이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근육으로 줄 약을 혈관으로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개인적인 스킬인지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요. 저는 때리면서 주사기를 매우 빠르게 찌르고 피스톤을 살짝 뒤로 당겼다가 다시 손을 원상복귀해서 다시 때리고 약물을 주입합니다. 그리고 바늘 빼는 건 역시 매우 빠르게 빼버리죠. 그리고 열심히 문질러 줍니다. 그런데 혈관으로 들어갔다 뺐을 때에는 문지르면 안 되겠죠?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 테니까요. 근육 주사가 올바르게 된후 문지르는 것은 근육으로 들어간 주사 약제가 근육 중간에 뭉치지 않고 퍼지도록 문질러 주는 거죠. 모두 다 아시겠지만 혈관 주사는 문지르면 피가 주변으로 퍼지면서 정말 그야말로 시퍼렇게 피멍이 드는 것 모두 다 아시죠? 그러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삼각근 부위. 상박이 외측에 위치하고 근육이 작아서 잘 쓰지 않으며 주로 성인에게만 주사를 하죠. 견봉돌기 하단과 애가선 사이, 견봉돌기에서 5cm 아래쪽이라고 하면서 손가락 두 개를 겹친 아래라고 배웁니다. 이대로 한다면 성인 남성은 꼭 관절로 바늘이 들어갈 것만 같습니다. 제가 보면 손가락 두개 아래는 사람마다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결코 옳은 교육 방법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깨 견봉돌기를 기준으로 하되 환자에게 주사 부위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만지고 팔 살짝 들어보세요 하거든요. 팔을 들으려면 근육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근육이 움직이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럼 그 가운데 부분을 찾아서 꾹꾹 눌러봅니다. 혹시라도 바늘이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될지 가늠을 하는 거죠. 너무 마른 분들은 꼭 바늘이 뼈에 닿을 것만 같거든요. 살이 많이 없는 분들은 살을 약간 들어줍니다. 그 후에 주사를 놓는 거죠. 이때에도 혈관에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는데요. 주로 상박에 놓는 주사는 짧게 만들어져 나오기 때문에 네다섯 번째 손가락을 이용하여 뒤로 살짝 빼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상박은 혈액이 역류할 만한 혈관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피스톤을 빼보지 않아도 된다고 나오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물어보더라고요. 제작되어 나온 주사기에 공기가 있는데 그대로 주입하냐고요. 아마도 학생 시절이나 또는 어딘가에서 공기 폐쇄 기법이라는 이론을 들으신 분들일 것 같은데요.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공기 폐쇄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큰 효과가 없으며 공기를 근육 내에 머물게 하는 것이 그리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공기 폐쇄 기법은 권장하는 기법이 아니고 저 역시 해본 적이 없네요. 그리고 상박에 주사를 놓고 문지르지 말고 꼭 누르고 있다가 알코올 솜을 떼고 주사 부위를 만지지 말라고 하죠. 근육 주사인데 왜 문지르지 말라고 하느냐고 묻는 분도 계세요. 상박은 근육과 피하 조직, 피부가 모두 가까이 있어서 예방 접종 후 문지르는 것은 피하 조직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접종 부위를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접종 부위로 감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종 시 주사 바늘을 빼고 마른 솜이나 거즈로 수초 동안 가볍게 눌러주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로 공기 폐쇄 기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자면 피하 조직의 자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사침 속의 약물을 모두 주사하고 공기로 주사가 들어간 입구를 막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사침이 뽑힐 때 약물이 피하 조직과 피부로 새는 것을 막아서 조직의 염증과 착색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이론상으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디프테리아 파상풍 100일의 예방 주사 시에 농양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고 하네요. 세 번째, 외측 관근과 대퇴직근 부위. 여러분, 영화에서 극한 상황에 스스로 다리에 주사를 찌르는 장면 보신 적한 번쯤은 있으시죠? 실제로 외측 관근이나 대퇴직근은 어린이나 성인 모두 가능하고요. 심한 손상의 위험이 덜한 부위이기 때문에 근육 주사를 주기 좋은 부위입니다. 그리고 외측 관근은 큰 신경이나 혈관이 많지 않아 비교적 주사를 놓기에 안전한 부위이기도 하고요. 대퇴동맥은 다리 안쪽으로 지나가고요.
좌골신경은 다리 뒤로 지나가거든요. 영아의 경우는 엉덩이 근육이 발달하지 않아서 좌골신경을 찌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기들은 꼭 대퇴 부위에 주사를 하곤 합니다. 걷기 시작하고 엉덩이 근육이 어느 정도 발달한 후부터는 엉덩이에 주사를 맞게 되죠. 그런데 엉덩이보다 안전하고 근육도 발달되어 있는데 성인에게 대퇴 부위에 IM 주사를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에게 몇번 해보았지만 실제로 제가 병원에 들어오기 전에 어려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대퇴 부위에 주사를 맞은 기억은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대부분의 의료인이 환자에게 특이사항이 아니면 거의 엉덩이에 주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모두 근육주사는 엉덩이라고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대퇴부에 근육주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옷을 다리까지 올리거나 또는 바지를 벗어 내리거나 해야 하는데 그러한 불편함이 있고요. 주사를 맞은 후 걸을 때 엉덩이보다 근육의 당김이나 불편함이 클수 있죠. 따라서 노출을 적게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엉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직각으로 빠르게 들어가는 주사를 보는 것은, 저라면 무서울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서 허벅지에 주사를 준다고 하면 아마도 주사에 대한 공포심을 매우 잘 키워주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근육주사는 크게 스킬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위치를 잘 잡아서 놓아야 하는 게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사람이 몸에 신경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혈관이 어디에 있는지 피부 밖에서는 보이지 않으니 해부학적으로 큰 신경과 큰 혈관은 모두 피해서 주사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심각하게는 주사 부위 이하로 마비나 감각 이상이 생길 수 있고 약물의 효과가 잘못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렌지아 TV, 오늘 하루도 무사히.